여러분, 진짜 맛있는 치킨집을 찾아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방방파닭이라는 곳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궁금해서 한번 시켜 먹어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마침 아, 오늘은 튀긴 거 말고 좀 구운 걸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춘봉 인생치킨이나 시켜 먹어야지 했는데 이춘봉 인생치킨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먹지? 지코바를 시켜야 되나 했는데 마침 방방파닭에서도 구운 치킨을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켜봤거든요. 근데 와,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 그 이외에도 사실 맛있어가지고 몇 번 더 시켰거든요. 그래서 파닭도 먹어보고 양념치킨도 시켜서 먹어봤는데 그것들이 어땠는지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시죠. 방방파닭 먹어볼까. 파닭은 오늘의 주인공 아니야. 소금, 양념, 닭갈비, 와사비, 흰쌀밥 오늘의 주인공.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 초밥을 한번 만들고. 아, 오늘 소금 진짜 맛있어요. 감동이다. 얘는 기본 양념입니다. 양념 이렇게. 하, 맛있겠죠. 지난번에 양념이랑 소금이랑 반반 먹었는데 매운 양념도 있어서 매운 양념도 한번 시켜봤거든요. 얼마나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양념도 좀 매웠거든요. 그때는 양념이 좀 매콤했던 것 같은데 지금 먹으니까 진짜 별로 안 매워. 약간 신라면보다 안 매운 정도? 매운 양념. 무서운데.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 않아요. 고추도 청양고추처럼 엄청 맵진 않고 그냥 좀 매운 고추 정도? 땀나. 매운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매운 양념도. 약간 어느 정도냐면 괄도네넴띤이라는 라면이 있거든요. 그 정도 느낌이에요. 비빔면보다는 매운데, 신라면보다 좀 더 매운데, 불닭에 비하면 덜 매운. 약간 뭐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양은 요렇게 되어있는 요 갈비가
한 9개에서 10개 요 정도로 들어있고 가격은 소금만 시키면 21,000원인가 그렇고 소금 양념, 뭐 양념 이렇게 시키면은 23,000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일단 맛은 충분히 매우 매우 좋고 여기가 방방 파닭인데 파닭이랑 후라이드를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어요. 파닭 튀김옷에서 채소의 단맛 같은 게 나는 튀김옷이거든요. 청주랑 조치원의 왕천 파닭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의 파닭이었어요. 근데 저는 단맛이 올라오는 튀김옷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치킨은 별로였고 닭갈비만 시켜먹고 있습니다. 양념은 안 매운 되게 순한 양념치킨 맛인데 진짜 올드한 양념치킨 맛이었어요. 여기만의 장점이나 특징이 있는 그런 치킨은 아니었습니다. 얘랑 양념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청양고추랑 먹자. 저번에 아이들이랑 같이 소금구이 시켜서 먹었거든요. 여은이가 이걸 먹어보더니 아, 그 껍데기가 달콤한 치킨보다 더 맛있다고. 이게 여은이의 1픽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추냉이. 와, 이거 아니 고추냉이를 여기서 치킨집에서 줘야 될 것 같은데 소금구이 시키면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구운 닭갈비를 먹어봤는데 사실 닭갈비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음식이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학교 정문 중문에 일미 닭갈비라는 닭갈비집이 있는데 거기를 대학생 시절 내내 가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닭갈비는 저렴하면서 양 많고 볶음밥을 꼭 볶아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일산에 있는 엄청 유명한 닭갈비집에 가서 아내랑 한번 먹어보고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를 느끼고 그 이후로 사실 안 먹어봤는데 여기서 닭갈비를 재발견을 했습니다. 또 아, 엄청 맛있다 이런 거. 아, 그래서 항상 철판에 볶아먹는 닭갈비만 주로 먹어보다가 이제 여기서 닭갈비를 시켜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추천. 아, 참 이거 광고 아니고 이게 청주에만 있는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기회가 된다면. 알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